안녕하세요. 이분 지금 오셨네. 잘 오셨어요. 오늘 도시개발법 할 차례인가요? 허가제 했어요? 안 했죠? 마지막 요거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중간에 쉬어서 허가제는 쉬우니까 웬만해선 필기도 안 하고 하는데 필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4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보겠습니다.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허가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도 안 했어요, 우리요? 그래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랬군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부터 가겠습니다. 23번이네요. 그러면 좀 설명 좀 해줘야 되겠네. 보세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사업 있잖아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세 가지예요. 근데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 지역에서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 근데 요거에 의하지 않는 개발이 있는 거예요. 개발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하나는 요거에 의하지 않는 개발이 있는데 요 개발 행위는 함부로 하지 마라.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라. 근데 이때 허가를 받으려면 요 개발 행위는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의 행위에, 개발 행위의 규모가 적합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계획이 적정해야지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한테 요거에 적합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개발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겠죠. 그거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이 되면 1년 안에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러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얘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를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자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하고 용지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원칙 비용은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현금인데 예외적으로 물납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개발을 하게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데 이 부족한 만큼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곳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곳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걸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해 줘야 되겠죠. 강화해서 적용해라. 근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게 뭐라고요?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인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도로, 뭐 수도, 하수도, 뭐 공원, 광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얘는 요게
부족한 거죠. 얼마만큼 부족하냐? 연수로 따지면 2년, 그 다음에 플러스로 따지면 20%. 그리고 얘는 요거를 설치를 해줘야죠. 그래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되게 할 것, 이런 거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 준 거예요. 기본이 이 정도 딱 알아두고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가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에다 지정됩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지정됩니다. 알면 되고,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요. 지정할 때는 관계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했다면 이를 뭐 해주라고요? 고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정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는데 구체적인 강화 범위가 있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 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건폐율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24번 보면 옳은 겁니다. 이번에는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체계적 계획적 설치를 위해서 아니죠. 얘는 곤란한 곳이라고 그랬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설치가 아니라 곤란한 곳이라서 자,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거고 요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 국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반시설의 체계적 계획적 설치를 위해서 장관님이 정한다. 뭐 이거 애매모호한 거죠. 이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지문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체계적 계획적 설치를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장관님이 정해줍니다.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된다고? 강화해서 적용되는데 얘는 공청회를 거쳐서 5년 범위 안에서 지정한다 이런 거 없는 거죠? 예, 틀렸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은 장관님이 정해줘요. 장관님이 정해주되 연수는 나오면 몇 년? 2년 플러스 나오면 20%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맞는 건 5번이네요. 2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은 장관님이 정합니다. 연수 나오면 2년 플러스 나오면 20%. 1번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 도로율이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계는 분명해야 되겠죠. 예, 도시계획선이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이나 지형지물 등을 이용해서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되고요. 용적률의 강화 완화 해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의 변화를 어떻게 검토하라고요?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향후 2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얼마 이상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되게 할 것, 이렇게 돼야죠. 26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옳은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얘가 맞는 얘기겠죠? 2번은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으면,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 아까
25번의 4번처럼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지 변화가 생긴 후에 나중에 뒷북치는 행정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일을 뭐 즉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을 변경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심의 거쳤듯이 그 지정했을 걸 변경할 때도 다시 뭘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공업지역 나왔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어야죠. 그 중에 공업지역인데 기반시설이 부족할 곳이 예상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다. 이렇게 돼야죠. 2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얘는 이자가 의무를 부담해야죠. 그러니까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뭐를 들어라 의견을 들어야 돼. 이제 요거 하나 좀 키워드로 잘 알아두셔야죠. 사인에게 규제를 가하는 거에는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의견 듣는 게 없어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드시 주민의 뭘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알면 되고 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형질변경 이건 아니지. 형질변경이 아니라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뭐하는 자? 신축, 증축하는 자가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틀린 거는 3번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역시 누가 지정하고?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얘는 잘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8번 가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는 지역이 아닌 것은? 얘는 여기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필요한 지역이죠. 행위규제가 해제되거나 못되는 것, 완화되는 것, 상대적으로 개발행위가 20% 이상 못된 곳, 증가된 곳이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못되는 곳, 해제되는 지역. 두 번째도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번은 부족한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개발밀도 관리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5번 보면 상대적으로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죠. 네,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인구 증가율이 이런 데는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및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중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이상의 규모로 지정돼야 되고 자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뭐라고요? 신축, 증축행위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는 시장 군수가 부과해야죠. 부과는 건축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부과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세 번째에서 알아둘 수 있는 건 이거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건축 허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 행위를 하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어느 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뭘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이자들이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허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야, 너 돈 내. 이렇게 비용을 뭐하라는 거예요? 부과하라는 거예요. 시장군수는. 그러면 이자는 언제까지 내야죠? 건축법상 사용 승인 있죠?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아울러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가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학교 설치해줘야 되지만 대학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물납도 할 수 있다. 답은 3번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죠. 예,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어요. 왜?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런 곳은 다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연장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렇게 개발행위를 연장할 때, 제한을 연장할 때는 자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네 이거는. 자,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안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1년 안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31번 또 가보죠. 이번에 옳은 거네요. 시장군수. 맞네. 일단은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 기간 안에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됩니다.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돼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 각각의 구역을 구분해서,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조그마하니까, 거기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뭐라고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틀렸네요. 예,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시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세요. 그러면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납부하라고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답은 5번이네요. 3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있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없더라. 틀렸죠? 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최소 10만이죠. 만이 아니라 10만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있죠? 여기에는 지정하여야 한다예요. 지정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을 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맞는 얘기가 되고요. 33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됩니다. 맞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 50%까지 강화합니다. 맞고요. 주거지역 나왔네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자, 이런 지역으로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해요. 얼마만큼?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죠. 근데 물납도 할 수 있다. 틀린 거는 4번이고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데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뭐 뻔한 얘기들 잘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지금까지가 토지에 대한 이용을 공부했다면 토지거래 허가제부터는 이제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는 거예요. 토지의 거래 규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얘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징, 토지의 이용은 여기다 써줄까요? 토지의 이용은 도시군을 단위로 해요. 토지의 이용은 도시군을 단위로 하지만 거래 규제는 시, 군, 구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허가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이거를 알아두시면 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지정하실 수 있고, 만약에 시군구의 일부에다 지정을 하면 누가 지정할 수 있어요? 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처음에 구별하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가보면 허가구역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쳤다. 그러면 누가 지정하실 수 있다고? 국장이. 절차는 심플하다 그랬죠? 투기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 절차는 심플. 뭐만 거치면 돼?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허가구역을 장관님이 재지정한대요. 다시 지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때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재지정할 때는 이거 하나만. 재지정 시에는 심의도 거쳐야 돼요. 근데 심의 거치기 전에 장관님이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만약에 시도지사라면 누구의?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더라. 그거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장관님이 지정,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이를 뭐 해주라고요? 공고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공고된 날로부터, 얘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냐? 지정 공고했다면 며칠 후부터? 5일 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어떤 효력이 생기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행위는 유상 계약, 뭐 예약을 포함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토지 소재지 관할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그 계약이 뭐가 되더라? 유효한 계약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더라.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뭐 이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죠. 5일이 경과된 후에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 축소하는 경우에요. 해제, 축소할 때는 지정하는 절차하고 똑같다 이거죠?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해제, 축소는 하여야 한다예요. 다만 해제, 축소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고일 즉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잘못된 건 5번이에요. 자, 2번 가보죠. 이제 다 가르쳐줬으니까 이제 판단만 하면 돼요.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에 관할 구역에 걸쳤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이거를 알아셔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돼.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재지정해요. 그러면 심의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되겠죠?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장관님이 허가구역 지정했다면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알려주고요.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시도지사는 직접 장관에게 알려주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뭐 없이요? 지체 없이 두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하나는 등기소장에게도 알려줘야 되고, 누구한테? 등기소장에게도 알려주고, 또 이제 주민들에게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열람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네요. 허가구역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 맞고요. 장관님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해제는 하여야 한다. 절차는 똑같다.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해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3번.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법령의 재정이나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용에 관한 행위 제한이 못되거나 완화. 그 완화해야 돼. 이거 강화하면 투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완화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느 게 틀렸을까요? 인근 지역이 아니라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라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광역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있죠? 아, 여기에다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 인근 지역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랬죠? 맞네요.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재지정. 재지정할 때는 심의도 거쳐야 되지만 그 전에 의견도 청취해야 되는 절차가 더 첨부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틀렸고.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범위, 지정기간, 허가를 유효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누구한테 보내줘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내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에게 열람하는 거예요. 잘못됐네요. 허가구역의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밑에 나오네. 예,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 대상이 되는 거, 토지. 맞죠? 예, 유저당. 원래 저당권은 원래
저당권은 원래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유저당이라는 거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안 배웠어? 유저당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유저당을? 그 유자가 무슨 유자인지 알아요? 아, 뭘 있을류예요, 있을류는. 내가 지금 뭐, 쓸 수가 없어갖고 지금 못 쓰는데, 지금. 흐를 유자에 흐를 유. 아, 알아요. 내가 뭐 쓴지 알아요, 이거를? 내가 이거 쓸 줄 안 되니까? 흐를 유요? 흐를요. 이게 유저당이에요.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비슷하게 쓰면 돼요. 흐를요. 이렇게. 아유, 내가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저당이라는 게 뭐냐면 저당권이, 보세요. 저당권이, 아,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돼. 아, 짜증나 죽겠네. 저당권은 처분권한 피담보 채권이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저당권은 종된 계약이에요. 이 피담보 채권이 일단은 채권 계약이 있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유저당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당을 잡아놔요. 근데 네가 정해진 기일 안에 만약에 이거를 갚아 안 갚아? 안 갚으면 얘는 이거를 기반으로 그냥 일반 저당권은 경매를 실시해서 경락대금에서 받아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유저당은 아니에요. 이거를 잡아놓고 저당권 딱 했는데 그 채무 변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흘러온다고? 뭐가? 소유권이 나한테, 요 저당권자에게 이렇게 흘러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유저당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저당 계약은 나중에 궁극에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저당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유저당은 소유권이 흘러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 아, 맨날 민법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만 그것도 아니네. 개판이구만 아주. 아유, 진짜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 이런 것도 모르고. 에휴. 토지 맞죠? 증여는 무상이잖아. 유상만 허가제가 적용되는 거죠. 무상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고요. 건물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죠. 건물은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권 아니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 아니죠. 예, 네, 그래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자, 이제 기준 면적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그거 잘 안 되니까 이거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나. 이번에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갑니다. 일반은 아니 2절을 왜 조그맣게 하고 5부터 얘기를 해요. 예, 농지는, 임야는, 그래요. 천이라고 하면 되지 뭐 그걸 천 그래요. 예. 근데 자,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요 기준 면적을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봐요. 1번 주거지역 150,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업지역 150, 안 되죠. 공업지역 500, 안 되죠. 녹지지역 200, 얘는 100 초과잖아. 그럼 뒤에 거 봐야지. 물건은 토지 맞죠? 그 다음에 매매, 법률행위 계약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허가제가 적용되고요. 도시지역 외지역 나왔어요. 그러면 용도를 따져야 됩니다. 임야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0. 그래요. 6번 가겠습니다.
토지면적 산정의 특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의 분할은 제한되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분할 제한되지 않는다니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지금? 그래요. 뭐, 유저당도 모르는데 이거 알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허가구역을 뭐 할 당시에? 지정할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던 게 있었어요. 기준 면적을 뭐 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초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허가 안 받으려고 얘를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분할 제한이 된다고 안 된다고? 분할 제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냥 마음껏 분할은 할 수 있다고. 대신 구역 지정 후에 당신이 기준 면적 이하로 분할했다 하면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로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대신 땡찌리처럼 일일이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은 건지 아시겠어? 그래, 2번이 나오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맞죠? 지정 당시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분할한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 안에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다 허가받으라는 얘기죠? 예. 장관님이 허가구역의 면적을 두 배로 정했다. 200%로 정했다 이거죠? 그럼 어딘지 봐야죠. 관리지역 안에 1단의 토지인 농지. 농지래요. 관리지역이니까 여러분 도시지역 외지역이지. 그럼 뭐가 중요해? 지목. 농지래잖아요. 원래 농지는 얼만데? 500인데 두 배로 정했대. 그러면 얼마예요? 곱하기 2. 그러면 얼마라고? 예? 500 곱하기 2면 얼마예요? 아니 500 곱하기 2, 900 이렇게 우기는 건 또 무슨 배짱이야 이분이. 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두 배로 정했다면 관리지역 안에 농지라면 기준면적이 얼마예요? 1000 되는 거예요. 근데 450제곱미터를 매매한 뒤 1년 내에 1단의 토지인 나머지 농지 얼마를 400을 매매하는 경우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렇게 면적은 이렇게 따진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는 처음에는 하나의 토지였었는데 나중에 나눈 거죠. 반대로 되는 거야. 이거 어떤 거냐면 내가 두 개의 필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어. 팔았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나머지 토지를 팔잖아요. 이럴 때는 이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봐요. 기준 면적을 따질 때. 그럼 지금 1년 안에 400제곱미터를 또 매매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전체 얼마를 본 거야? 850이지. 850 됐는데 두 배로 정했으니까 기준 면적 이하야, 초과야? 그러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 그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로 정했기 때문에. 이해하셨어? 근데 만약에 두 배로 정했다, 이게 없으면 처음에 450 팔았을 때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어. 근데 나중에 또 400 팔죠? 이때는 이거 전체에 대한 거래로 봐서 그때는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런 문제 아주 내시려고 고생 많았네. 누가 틀려 이걸? 유저당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틀립니다. 예. 분할 후 거래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후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 경우 있죠? 예, 이거예요. 이거 아까 여기 나눈 거 있죠? 나눴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분할한 거죠. 근데 여기가 토지로 분할한 게 아니라 지분으로 나눈 거야. 지분으로 공유 토지를. 그래서 지분으로 나눠서 이 지분을 거래하는 것도 다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최초의 거래는 다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본다. 맞죠? 예. 5번. 허가구역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1단의 토지인 경우, 나왔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몇 년 안에? 1년 안에 1단의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1단의 토지 전체로 보고 면적을 산정한다는 거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5번. 왜 5번인지 아시겠어? 허가를 무조건 대고 받아라가 아니라 면적을 계산할 때 1단의 토지 전체의 면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따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예, 그래요. 자, 이번에는 7번.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이에요. 옳은 걸 찾으세요. 허가구역은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죠. 예, 몇 년 이내에서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0년 단위. 틀린 거예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틀렸지. 허가권자는 누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 장관 또는 시도지사. 벌써 여기가 틀렸어요. 허가권자가 아니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5일 후에 발생합니다. 두 군데가 틀린 거예요. 허가구역 안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맞죠? 수용당했네. 그러면 대토할 수 있죠? 자, 대토는 수용당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당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종전가액 이하에서, 종전가액 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O예요? X예요? X. 만약에 종전 토지가액 이하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한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돼서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로 보겠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번이 답이고요. 허가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 지상권, 여기까지 맞죠? 무상이 틀렸네요. 무상을 뭐로 바꿔야 돼요? 유상. 8번. 허가에 관한 내용이 다 옳은 거. 법률의 재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강화를 뭐로 바꿔야 돼? 완화, 해제되는 지역에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장관 시도지사가 일정 지역에 허가구역을 지정한 후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면적의 몇 배로 정했다? 두 배. 근데 무슨 지역이래? 주거지역. 그러면 180 곱하기 2는 360. 맞죠? 네. 토지거래 계약이란 허가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인접지역은 해당함이 있다 없다? 없다. 틀렸고, 허가구역 지정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되는 규모 이하로 분할했다.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죠. 근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야. 그러면 허가 받는다고 미리 협의한다고. 협의. 협의가 성립됐을 때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이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 아셔? 예, 그래요. 9번. 허가 대상이 다 옳은 거. 경매. 여기 봐. 여기 다 배운 거야. 계약은 뭐죠? 법률 행위. 계약은 뭐라고?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허가 대상이 되는 거지. 법률의 규정은 뭐의 규정이요? 법률의 규정은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법률 규정 그러면 잘 알아야 돼, 이거. 자, 공법상 규정. 공법상 규정. 이거 맞잖아. 공법상 법. 법률 규정이지.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분은 맨날 민법만 공부해서 민법에서 말하는 법률 규정만 알아. 경매, 수용, 판결, 뭐 이런 것만 알아. 상속, 뭐 이런 이것만 법률 규정인 줄 알고 공법상 규정은 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민법은 왜 공법에 관련된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얘를 취급을 안 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상 사법상 법률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가봐. 뭐 여기 공용징수 이렇게 얘기하죠? 네. 공용징수가 수용이야, 수용. 수용. 됐어요? 상속. 그 다음에 경매. 여기 판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판결은 여기 허가제가 적용됩니다. 예? 네? 여기에서 판결은 무슨 판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래요. 여기 써줄게. 여기다 형성 판결 이렇게 써줄게. 형성 판결이면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률 규정이니까. 근데 형성 판결 말고 또 무슨 판결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확정이래요? 확정이라고 배웠어요? 확인 판결? 그래요. 잘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걸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럼 또 그거는 잘 아는 유저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 그럼 여기 이행 판결 있죠?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 있죠? 예, 이런 거는 허가제가 적용돼요, 안 돼요? 돼요. 얘는 허가제가 적용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행 판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똑같은 거 혹시 이거 이런 거 청구 인낙 이런 거 배웠어? 화해 뭐 이런 거? 청구 인낙, 화해, 조정조서 뭐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당사자가 싸워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고 청구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있지? 이거는 법원이 권유를 한 거야 그 사람한테. 당사자, 아 이거 사실 이러니까 이럴 것 같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세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그래요 우리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뭐 그렇게 될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한 게 화해줘서 조정줘서 청구인낙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거하고 똑같아. 이해하셨어? 예, 그런 거는 허가제가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됐죠? 예, 민법의 매매. 어느 분은 민법 나왔더니 법? 법률규정이네. 그래요. 환장하는 거예요. 아 민법 시간에 맨날 뭐 배워? 민법 시간에 맨날 뭐 배워? 맨날 뭐 배워? 이거 배워, 여러분. 민법 시간에 맨날 배우는 게 이거야, 이거. 이거. 민법은 다 이거잖아. 그쵸? 그래 놓고 얘인데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더라. 얘 논리를 안 따르는 게 있더라. 이렇게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민법에서 법률 규정이라고 정한 거 외에 나머지 나오잖아. 그럼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법률 행위가 뭐로 구성이 된다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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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것만 있으면 법률 행위는 성립이 되는 거야. 요걸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거지? 네. 예? 네. 성립 요건이야. 대신 이게 뭐를 발생하려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의사 표시는 하자나 흠이 없어야 돼. 당사자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이 목적은 네 가지가 있어야 돼. 확정돼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고 흠이 있다면 어떻게 되고 이 하자나 흠이 내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갖고 노는 거야 이렇게
이 당사자가 또라이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야. 만약에 목적이 불가능하면 그 불가능한 게 원시적인 건지 후발적인 건지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야. 이렇게 이거 얼마나 재밌어. 민법은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 안 그래. 근데 할 때마다 몰라 이거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나는. 뭐? 맨날 요 세 가지만 갖고서 그건지 아닌지 이건지 저건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얼마나 재밌어. 공부할 게 너무 단순하잖아. 아유 나는 민법은 나는 민법을 집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수업만 딱 들으면 뭐 저거를 저렇게 뭐 힘을 튀기듯이 열심히 강의하나? 당연한 거지 그거. 아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거지. 아유. 됐어요. 됐다고요. 아유 민법은 쉬워서 가르치기도 싫어요. 자 2번 매매 맞죠? 그 다음에 소유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허가 대상이죠. 도시미 주거환경 정비법 법률 규정, 도시개발법 법률 규정, 택지개발 촉진법 법률 규정. 아 공법상 법률 규정 아닙니까? 공법은요 따질 게 없어. 찌질한 법이나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이렇게 되지만 공법은 무조건 되고 법률 규정이에요. 은행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민법하고 공법하고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듯이 공법을 공부하면 안 돼. 맞아요? 예. 행정계획에 하자나 흠이 있는지 없는지 몰따죠.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건데.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잘 공부하세요. 아이, 괜히 또 아는 척 했더니 또 기분이 뿌듯해지네. 아유. 자, 여기 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예. 아유, 그래요. 예.